한반도 남쪽 끝자락에서 자꾸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고즈넉하고 정겨운 길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랜 여운이 남는 여행이었어요. 힘찬 기운이 가득한 기세 좋은 산과 이 기름진 땅,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가 품어하는 고장. 그 속에 유구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최주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요, 한반도의 시작이라고 불리우고 우리나라 남쪽 끝땅이라 불리우는 전라남도 해남에 와 있습니다. 자연이 내준 풍부한 먹거리와 이 싱싱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해남, 해남의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잘 보존된 우리의 문화,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 구석구석 이야기가 가득한 해남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지요. 여기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잠시 후 해설사님 만나 뵙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아유, 저를 또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성이라고 왔어요, 오기는. 네. 근데 우성이라는 걸 잘 모르고 왔거든요. 네. 우성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고 우성의 그 의미가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는 전라우도 수군절도사형을 줄여서 우수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군 수군절도사. 굉장히 우리나라 수군 본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이순신 장군이 진두 지휘하던 해군 본부 같은 곳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1597년 다시 일본에서 정유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나라 수군 만 명하고 판옥선, 거북선 포함해서 160여 척의 수군 전함이 침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정에서 백의종군에 있던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수군 통제사 임명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3척의 배로 그 많은 일본 군인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우리 조선을 잊게 한 명량해전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명량대첩은 정유재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주의하는 조선 수군의 함선 13척이 명량해협에서 일본 수군 함선 330여 척을 전멸에 가깝게 격퇴했던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아주 승전하셨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울돌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울돌목인가요? 울돌목. 예. 울면서 내려가는 길목이라 그래서. 아, 울면서 내려가는 길목. 한문으로는 명량이라고 합니다. 네, 명량, 울음소리. 예. 그럼 우리가 물살을 보실 수 있는 스카이워크로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예, 좋죠. 예, 가보시죠. 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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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우수영의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 스카이워크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깊게 세면의 애기들이 울돌목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가장 짧으면서도 좁은 수로인데요. 썰물 때는 서해에서 남해 방향, 밀물 때는 남해에서 서해 방향으로 이 조류가 아주 빠르게 흐른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울면서 돌아 내려가는 길목이다. 그래서 울돌목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네. 어떻게 자연 이치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매적을 무찌르셨을까 하는 그런 어떤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물살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을까? 이거 일본군들이 주둔을 어디서 하냐 그러면 땅끝 어란진이라는 해군 기지에서 머물고 있다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거기서 360척이나 되는 배가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밀물이 시작할 때 출발을 해서 여기를 오게 됩니다. 네. 일부 당경 족구 천부 이래서 한 사람이 골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이 두려워 한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13척의 배로 딱 막고 있으면 일본 배들이 아무리 많이 내려오다가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4,000명이나 되는 일본 수군들이 여기서 패하게 되고 30척이 넘는 배가 완전 파손, 100척이 넘는 배가 반파돼서 우리 조선을 잇게 한 큰 승리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빠르긴 빠르네요. 예, 그쵸? 맞습니다. 야, 그거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나 아기들은 무서워하겠는데요. 그래서 안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 높이는 25m 정도 되고요. 네. 여기 보시는 데서 저기까지 실제로 한 32m 정도 직선 거리. 예. 이 전체 돌아보실 수 있는 거리는 한 110m 정도. 예. 어, 꽤 그 길네요. 이 물살을 보러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 기다려가지고. 전 우수용 관광지 예.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량대첩 승전지였던 우수용과 울돌목의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멀리서 어떤 익숙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무슨 행사 있는 모양인데? 우와. 파란 치마, 분홍 치마, 흰저고리에다가 그냥 예쁘네. 어우. 멀자 멀자 덕성 멀자. 어, 야. 서울래. 청청청의 영자. 관광. 얼떨결에 저도 참여하게 됐어요. 청청의 영자. 잠깐. 잠깐만.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최진홍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관광서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보통 한 20, 30년씩은 하셨어요. 20, 30년? 예, 예. 완전 문화재들이네. 그요? 대단하시다. 우리 관광순례는 유네스코 등록이 됐어요. 아, 이게요? 예, 예. 대통령 상도 받았고요. 우수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65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65년이면 한 예. 50년 됐네요. 저도 이제 그죠? 고향이 여기 친정이다 보니까. 아, 친정?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관광순례 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예. 청군 백군, 홍군 백군과 홍군 청군 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관광순례 할 때 처녀로 빨간 치마하고 흰 저고리 입혔고요. 네, 빨간 치마. 저쪽에는 파란 치마인데 이제 엄마들이에요. 아, 저기 엄마들. 여기는 예. 처녀들. 여기는 처녀들. 시집 안 간 처녀. 예, 예. 저기들은 시집 간 엄마들. 엄마들이시고. 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게 처녀들이어서 이렇게 탱기를 땄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예, 있군요. 예. 이 탱기. 예. 아, 이거 일단은 관광순례가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손만 들고 관광순례 이것만 이런 스타일만 있었더니 지금 보니까 다양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빠르네. 여러 가지 모양 형태가. 8마당으로 짜져 갖고 있어요. 8마당. 예, 예. 예. 그래서 한 30분 정도 관광순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왔으니까 그럼 몇 가지를 배우 체험 좀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 그럼 해보죠 뭐. 한번 해보죠. 어. 강강솔래 청청청어영. 이렇게 청어를 엮는 듯한 동작. 이게 바로 청어엮기 놀이고요. 장자장자 꿀치와세. 장자장자 꿀치와세. 이번 수술은 기와 밟기. 자, 기와 밟기는 허리를 굽혀가지고 기와 모양을 만들고 맨 뒷사람이 등 위를 밟으면서 건너가는 놀이에요. 이 놀이는 진주 새끼와 꼬리 따기 놀이입니다. 어릴 적에 꼬리 잡기 놀이 해보셨죠? 그거랑 비슷해요. 진주 새끼? 아, 이것이요. 꼬리 따세! 치마 잡으세요. 치마다 이거 벗겨지면 도망가고 잡히는 과정이 있는데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오랜만에 한바탕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저 새끼 잡았네. 명량 해전 당시 강강술래는 왜군들에게 우리 병사가 많이 보이게 하는 의병술을 역할을 했대요. 강강술래는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끈 공신 중에 하나였죠. 깊은 마당이 높아나지게.
자연의 시간표에 따라 썰물 때가 되자 울돌목의 물살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물살이 장난 아닌데? 우와, 엄청나군요. 소문으로만 듣던 울돌목의 위상을 직접 보니까 야,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뭔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있는지 이 사람들이 울돌목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저도 슬쩍 봤더니 웬 남자분이 뜰채를 들고 똥하니 서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뭐 잡으시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뜰채 가지고 뭐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울돌목에 네. 명물인 보리숭어를 잡고 있습니다. 울돌목의 명물 예. 보리숭어 이 뜰채 가지고 잡혀요? 예, 유일하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그 물살이 너무 질 세니까. 예, 물살이 세니까. 그물도 칠 수도 없고. 아, 그물도 못 치고. 예. 투망도 던지도 안 되고. 예. 뜰채밖에 안 된다. 예. 오, 거기 보이셔? 예, 보입니다. 어떻게 거기가 보이지? 우리 같은 경우 돌아갈 수 있나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아, 맨 번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라오실 수 있어요? 올라가야죠. 잠깐 죄송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런 데서 어떻게 숭어가 잡히지? 와, 보리숭어? 보리숭어는 또 뭐야? 보리숭어는? 그럼 뭐 좀 쌀숭어도 있나? 보리가 필 무렵에 잡히는 보리숭어. 이 무렵 울돌목에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울돌목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숭어떼가 지나가면 뜰채로 착 낚아올리는 거예요. 이거 참 직접 보고 있는데도 참 신기하네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녀석이라 맛도 남다를 것 같죠.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 이름이 고기가 숭어예요? 예, 보리숭어. 왜 하필 보리숭어야? 아, 지금처럼 보시면 저기 보시면은 네. 바로 들어가 지금 보리 올라왔잖아요. 아, 저기. 보리가 올라가지고 노랗게 익어서 예. 그때까지가 최고로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든 잡히긴 잡히죠, 계절마다. 울돌목에서는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밖에 안 잡힙니다. 그때가 그 피크군요. 예. 특히 여기 울돌목 숭어는 예. 이 센 물살을 타고 오르다 보니까 예. 육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물살을 가르고 올라오기 예. 때문에 그런가? 예. 그 씹히는 맛도 그냥 쫄깃쫄깃하겠어요. 예. 쫄깃쫄깃합니다. 그렇죠? 예. 와, 이거 진짜 하루에 몇 마리나 뜨셔? 물때에 따라서. 아, 물때? 예. 물때가 날마다 틀려집니다. 음력으로 아. 15일 보름, 그다음에 30일 금음. 금음. 이때가 살입니다. 살이. 살이 때는 물살이 최고 셀 때예요. 아, 살이 때가? 예. 아, 금음 때가? 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네. 제가 한 30분 만에 한 50마리 잡았어요. 우와! 아, 그 정도야? 예, 그 정도는 오늘 아침에 고기가 많이 왔대요. 이야. 오후에도 고기 많이 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이맘때가 제철이라는 울돌목의 명물 보리숭어도 봤겠다. 자, 이번에는 우수영에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오일장 우수영 시장을 찾았습니다. 와, 이 장날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많고 물건도 많고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는데요. 아, 이런 곳에 제가 빠질 수 있나요? 아, 시골 장날 아주 아, 북적북적 되는구나. 어디든지 그 지역을 가면요, 그 지역에 시장을 찾아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의 민심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해남의 우수영 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4일장, 9일장인데 오늘 그 장을 제가 오늘 구경 왔어요. 네, 한번 저하고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가시죠. 야, 이 고추 뭐 부추에다가 뭐.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양파가 한참 나올 땐 모양이죠. 이게 햇양파인데, 햇양파죠. 야, 이거 아주 싱그럽게 이런 게 맛있어요. 달다고 달아. 이건 뭐예요? 이건 수박? 아, 이거 짝두콩이요. 짝두콩. 별거 다 나왔네요. 이게 시장에 오면요, 이게 볼거리가 많아요. 예. 나온 물건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여긴 뭐 연장이네 다. 예, 예. 어, 우리 농기구 연장. 응? 철물점이요? 아, 자, 맞아. 철물점이지, 철물점. 요즘 한때 철문점이 옛날 같진 않지요? 뭐 이런 이건 또 뭐야? 이런 거 처음 보는 거다. 다야. 조세, 네? 조세. 굴 깔 때 쓰는 거. 아, 굴 깔 때. 아, 이거. 아, 맞아. 야. 어, 이게 굴 까가지고 이게 굴 껍질 이거 깨끼는 거 같아 이렇게. 이 바닷가니까 이런 게 있구나.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신기하다, 야. 예. 아, 오랜만에 철물점 봤어요, 저도. 아주. 재밌네 아주. 네. 이쪽은 어물전. 시장 안쪽은 어물전이 가득했는데요. 이곳 우수영이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제철 맞은 싱싱한 수산물들을 가득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여기는 아주 순 어물이구나, 어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이 우수영 시장엔 어떤 그 생선이 많이 나오나? 지금 이 꽃게가 제철이죠? 아, 꽃게하고요. 네. 갑오징어. 갑오징어. 감성돔. 네? 자연산 감성돔. 감성돔? 네. 감성돔. 아, 감성돔. 이런 게 제철이에요? 지금 제철이에요. 네. 아니, 나는 저기서 저기 숭어를 내가 봤거든. 숭어도 지금 제철. 어? 여기. 야, 저 한 마리 떠서 먹을 수 없나? 응. 한 마리 뜨자, 저희 아들들. 어, 우리 아드님들? 좋아, 자랑스럽네. 한 마리 잡자. 어, 네. 우리 회장님이 숭어 한 마리를 딱 떠서 좀 맛을 보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저 보니까 아주 숙달된 조교구나, 조교야. 응? 몇 년 하셨어요? 저 20년이요. 20년 여기서? 네. 이 시장에서만? 네. 야, 오래됐어요. 고참이네. 그럼 이 숭어가 좀 뭐? 매운탕, 회, 어떤 거를 먹어? 회가 제일 맛있죠. 회를 제일 많이 드시고? 네. 1번이 회. 1번이 회. 2번은? 매운탕. 매운탕. 3번은 구이요. 구이? 네. 아, 이 숭어 구이도 먹는구나. 전도 해서 먹어. 오, 4번이 전. 이야, 야, 다양하네요. 어? 여기까지 왔는데 우수영의 명물 울돌목의 숭어 맛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지요. 이야, 이 빛깔 좀 보세요. 참 먹음직스럽지요. 자, 이제 우수영 시장에 와가지고 우리 상인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이 숭어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지금 회를 쳤습니다. 이제 맛을 봐야 할 시간이야. 네 옆에 앉으신 분은 누구야? 저희 아들. 둘째. 둘째 아들. 어, 둘째 아들도 이거 회 칠 줄 아세요? 아직 막 배우는 단계라. 어, 배우는 네. 단계. 앞으로 엄마 이 사업에 좀 도와주시려고 그래? 앞으로 도와. 그쵸. 물려줄 거예요? 네. 와, 이 전문 사람이 대단하다. 야, 엄마 사업 딱 물려받아서 이거 좀 번창시키면 되는 거지. 이제. 그쵸. 그치?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치? 시식을 좀 해볼게. 그냥 숭어만 구경만 했지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 고급이 고급고기인데 제가 시식을 해볼게요. 고기가 육질이 단단해. 식감이 야 다른 생선에 비하면 다른 광어나 이거 못 따라와. 여기 숭어가 훨씬 더 단단하고 거슬러 올라오는 거 보셨을까요? 그만큼 움직이니까 왜 사람도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강해지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아드님 드셔봐. 아, 네. 맛은 되게 괜찮아. 회를 엄청 좋아해서. 어, 그렇지. 앞으로 이거 관계하려면 생선 좋아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회잘 떠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말로만 듣던 보리숭어의 맛. 야. 살이 정말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해남은 바다 못지않게 산세가 좋은 명산들도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두륜산이에요. 두륜산은 두륜봉, 가련봉, 고개봉, 도솔봉, 연화봉 등 8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가야 돼. 두륜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703m, 가련봉을 중심으로 모든 봉우리가 절경을 자랑한답니다.
이 기운 좋은 두륜산 자락엔 오래된 사찰이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네, 남해 오면은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다고 그래요. 네, 천년고찰 대흥사입니다. 나 이 대흥사 올라가는 길이 참 운치가 좋아요. 아, 고요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흥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아, 앞옆을 다 봐도 산까지 이제 하늘까지 딱 이 푸르름이 막고 있습니다. 산세 좋은 두륜산에 자리한 대흥사. 신라시대 때 창건된 대흥사에는 임진왜란 때 활약한 대표적인 승병인 서산대사를 모신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흥사의 중심불전 대웅보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흥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자, 그럼 올라가시면서 예. 이 사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예. 이야, 두륜산 대흥사군요. 예. 예, 두륜산이라고 하면 여덟 개 봉우리가 쭉 둘러져 있다. 그래서 두 바퀴륜자를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덟 개의 봉우리가 뭉쳐져 있다. 네. 아니, 둘러져 있다 하는 거다. 어, 두 가지 개념. 둘러져 있다. 아. 두륜산. 예. 대흥사. 예. 야, 아주 짙푸른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데. 아, 예, 예. 아, 이 참, 이 자연색이라는 게 이렇게 고와요. 야, 이 색깔 좀 예. 보세요. 예. 지금 이 계절이 지나면 이걸 못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이 색깔. 색깔, 자연 색깔이 이렇게 자연색, 고와요. 예. 저게 해탈문이죠? 예, 예. 예. 네, 해탈문. 예. 예. 여기 딱 들어오니까.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어, 동자승 같아요. 아, 예. 문주보살, 예. 문수보살. 절이 보편적으로 가져야 세 개 문이 있거든요. 예.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 예. 우리가 마지막 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천왕문은 좀 통과하지 예, 예. 않았죠. 사천왕문은 참 못 보셨죠? 못 봤어요. 예,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예, 서상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사천왕문이라는 게 역할이 이랬다면 각종 방향에서 오는 악기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악기를 하거든요. 막아주는 예.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북쪽에는 월출산, 서쪽에는 선은산, 동쪽에는 천관산, 남쪽에는 달마산이 있어서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사천왕문이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해탈문에 들어서서 두륜산을 바라보는데 아니 웬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 형상 같았어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저 보세요, 저기. 여기 이 부분이 머리고요. 이 부분이 손인 거지요. 어때요? 똑 닮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흥사의 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이곳은 대흥사 천불전입니다. 천불전에는 경주에서 조성된 천불의 불상이 있는 전각입니다. 천불전에 갔더니 이 아름다운 꽃 창살이 돋보이더라고요. 여기에 그 이 아름다운 꽃 창살 연속적으로 계속 무늬가 있죠. 저거 예. 연꽃이? 이건 지금 국화고 연꽃이고 그러네. 연꽃이요. 예, 예. 우리나라 꽃 창살이 아름답기로는 이곳 천불전 그다음 전라북도에 있는 내소사, 내소사. 예, 경기도에 있는 용문사 등이 꽃창살로 아름답죠. 여기 이곳이 영험하다고 그래서 네. 요불을 많이 하죠. 요불이라는 게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건데. 아, 요거 한 바퀴 도는 예, 거야? 예. 천불전을? 예. 어. 예. 한번 돌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형님? 아,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곳. 아, 아. 아 우리가 바라는 예. 바가 이루어진다. 예. 아,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 소원이 이루어진다. 한 바퀴 돌지. 예.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예. 아니 영험하다는데 꼭 한번 돌아보고 가야죠. 그 말로도 통하겠죠.
간절한 바람을 담아 천불전을 돌아보고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던 중에 무려 이 800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를 만났어요. 두 그루의 뿌리가 서로 연결된 연리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연리지. 두 나무의 뿌리가 서로 이어져가지고 한 몸이 되었으니 평생 같이 할 부부, 즉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사랑의 나무라고 불리운답니다. 맑고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태흥사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여정을 이어가 봅니다. 한참 걷다 보니 또 배가 출출해지더라고요. 이곳에서 해남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가야겠죠. 이곳은 해남을 대표하는 여덟 가지 맛, 팔미에도 이름을 올린 닭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맵지 않으면서도 달콤하고 입맛 자극하는 양념옷을 입힌 토종닭 주물럭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사랑하는 보양식의 대표주자, 큼직한 토종닭을 푹 끓여낸 백숙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재료 넣어가지고 사장님의 노하우로 탄생한 죽까지. 이야, 저 오늘 몸보신 한번 제대로 하겠네요.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닭... 토종닭 코스 요리입니다. 아, 토종닭 코스 요리? 네. 근데 이거는 이름이? 토종닭 주물럭입니다. 아, 닭 주물럭. 네. 이거는 백숙. 네, 백숙. 그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도 뭐야? 죽인데? 네. 뭐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오신 분들 중에서도? 죽을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아, 죽을 제일? 네. 오. 맛을 볼까 좀 일단은? 왜 죽을 맛있다고 그러는지 일단은? 오! 팥도 있어? 검정깨 갈아서 주었습니다. 이 흑임자와 녹두에 딱 바래버리겠는데. 아이고야, 이거 아주 구미가 땡기네 그냥. 입안이 좀 통하고 있어. 아, 그걸 상추에 싸먹는 거예요? 네. 먹을까요? 예. 마늘 안 좋고. 마늘 좋죠. 마늘에다가 싸서 또 사장님이 상추 쌈을 해서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비법은 뭐예요? 닭이 좋은가, 양념이 좋은가, 뭐가 좋은 거야? 닭은 직접 집에서 잡아서 싱싱한 게 최고죠. 또 다르게 맛있게 하는 팁은 뭐야? 그럼 전부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지요. 백숙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어야지. 이렇게 어? 큰 다리 보셨습니까? 아이고야. 이야. 손으로 쪽 더 찢어가지고 뒷다리 하나 딱. 아, 뒷다리 하나지 뭐야. 이야. 여기에다 찍어서 드릴게요. 상큼하시죠? 이야. 맛있다. 이 장사 30년 전에 뭐 하셨어? 토종닭을 1년에 몇만 마리 많이 키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집을 닭을 대줬는데 아파가지고 못 하겠으니 애기 아빠를 잡고 자네가 닭도 키고 하니까 이 가게를 인수를 하소. 그래서 이 가게를 인수를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역사가 네. 있군요. 이렇게 번창했어서 그때도? 그렇게 안 됐죠. 그렇죠. 어려운 시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번창한 지가
이제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앞으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신 거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젠 육회는 안 먹고 이걸 먹어봐야 맛도 좋고 건강에나 좋은 음식들. 역시 체류들이 해남의 청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와. 몸보신 잘하고 해남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날 땅끝이라서 그런 걸까요? 해남에서의 바라보는 일출은 웬일인지 감회가 남다르고 새로웠어요. 이곳 해남에서 힘차고 기분 좋은 기운을 받으며 오늘 이틀째 여행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곳은 바로 한반도의 끝, 땅끝이자 한반도의 시작인 곳. 한반도 최남단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자, 오늘 여행은 길가에 노란 꽃이 핀 운치 있는 길을 걸으며 시작해 보았는데요. 자, 이곳에 한옥마을이 있다네요. 불이라는 건데 파랗게 자라나네. 이곳이 해남 무선동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옥은 언제 봐도 참 정결하고 멋스럽고 그리고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한옥이. 여기 어떻게 한옥이 했다는 곳에 한옥을 짓고 사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기 아마 뭐 촌장님이라고 계신 모양. 이 타운, 이 촌에 촌장 어떤 분 이제 만나서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무선동 한옥 마을. 대부분 민박집으로 쓰인다는데요. 숙박만 하는 민박집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주로 도시에서 유학을 온 가족들이 머물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근데 네. 촌장님이세요? 네, 근데 제가 젊은 촌장. 근데 촌장님이 너무 젊으셔. 가옥들 다 민박하세요? 한 세 가구 정도만 네. 개인 집으로 쓰시고요. 아, 거의 나머지는 다, 예, 민박을 하세요. 민박을 하세요? 네, 한 45년 정도 됐는데 네. 전라남도 제 1호로 지정했던 마을이에요. 민박마을. 전라남도 1호. 네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죠. 그럼 촌장님도 여기 출신 아니죠? 네. 미술을 가르치는 이제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아~ 여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이곳에 이렇게 창고를 만들었어요. 문화 창고를. 추억의 고무신 신어 보셨어요? 신어 봤죠. 그 고무신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신는 거예요.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아주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와, 이거 뭐야? 내부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뭐 하는 공간이에요? 문화 창고예요. 문화 창고. 네,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 창고가 여기서 다양하게 체험도 하시고 또 여기 예쁜 고무신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가셔서 건강하게 신으시고 흥미로운 창고네. 고무신 아트라고 불러야 되나? 네네 맞습니다. 아트. 제가 해바라기 그림을 또 많이 그리고 있어요. 이런 고무신 보셨죠? 시집가는 신부 꽃가마 타고 갈 때 꽃신이네. 네, 저랑 한번 해바라기 한번 그려보실게요. 해바라기를? 네네네. 이 그림은 여기... 안 못 그리는데 바로 또 저만 따라하세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랗게 뭐 그려보세요. 동그랗게? 네. 선생님 그림
많이 그려보셨어요? 아니, 안 그려봤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자, 붓을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주면 점만 찍으세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풍성한 꽃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배우는 이 주민들은 애기들은 뭐라고 그래? 저기 우리 꼬마들은? 애들은 이제 여기에 유학을 와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학교 가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이 행복하면 엄마 아빠는 네. 똑같이 행복해지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또 손자님도 행복할 거고.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 저도 정말 오랜만에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제 실력 어떤가요? 제가 그린 고무신 예쁘죠? 제가 만든 고무신 신어봤습니다. 야, 아주 편하네. 고무신 265가 딱 맞아 진짜. 아주 편해요. 재미난 추억 하나 만들고 무선동 한옥마을을 찬찬히 둘러봤는데요. 멋스런 한옥집이 있어 들어가 봤어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한번 짚어보죠. 굉장히 한옥마을을 사랑하는 노부부에게 귀한 차를 한 잔 대접받았는데요. 운치 있는 한옥에서의 차 한 잔. 그리고 노부부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아니면 지금 저 해남으로 갈까 생각. 이번엔 해남에서 안 만나고 가면 아쉬운 소문이 자자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둘러보러 갑니다. 야, 그 고목들이 그냥 울창하구나. 이게 느티나무냐, 아니면 팽나무냐, 어? 이 해남에는요 한정식이 소문나는 곳이 꽤 많아요. 예부터 그래서 좀 해남에 왔으니까 좀 한정식 집에 들어갔으면 좀 출출함을 달래야겠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뭐. 전통 한정식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가만 보자. 한정식 음식이 이게 다 몇 가지야 이게? 에? 음식 가짓수가 야 정말 많은데 이거 와 야 이거 상다리가 부러지겠어. 해남하면 땅끝 마을, 땅끝하면 해남, 해남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한정식. 왜 한정식이 해남은 맛이 있을까요? 그래서 해남을 미남이라는 한문 만미자 쓴다고 합니다. 미남 맛있는 남쪽 마을 해남 맞습니까 사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대충을 세봤는데 네. 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이게 한 30여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딱 보는 한 32 가지 정도가 돼요. 일단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맛을 좀 봐야 되겠죠. 또 5월달에 먹는 제철 음식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나물 종류인데 이런 두루. 두루. 이 시기 지나면 이것은 먹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 두루. 네. 아, 이거죠? 네네. 연해. 네, 이 시기에만 먹을 수가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건 없어져요. 따뜻하게 먼저 드셔야 될 것은 이제 떡갈비 따뜻할 때 드셔야 되는 네. 거고. 여기 소고기죠? 네, 소고기예요. 맛있네요. 잘 드시니까 좋네요. 이건 육낙이에요. 낙지? 네, 육회하고 낙지. 육회와 낙지를 섞은 거? 네. 와. 전 낙지만 먹어봤어요. 육회도 잘 먹질 안 해봤어요. 이어서. 아이고, 맛있다. 괜찮으세요? 아, 좋아요. 음식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음식이 어떤 음식? 그거 딱 집을까요? 네네. 맞아요. 지금 퀴즈 게임 하는 거다. 아, 육낙인가? 근데 제일 맛있어. 참. 나한테 질문하니까 여쭈는 거야. 다 맛있어요?
음식을 만드실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세요? 나는 손님들 맛있게 접대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은 항상 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저는. 맞습니다. 네. 뭐 드시는 분들이 와, 역시 맛있구나. 이런 그게 이심전심이거든요. 네, 네. 아주 나들나들하다. 뭐예요, 대인사. 배도 채웠겠다. 다음 여정을 이어가야지요. 자, 이번엔 해남의 아름다운 절경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볼까 합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 모양 같은데. 아, 저기 또 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저분하고 함께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를 또 오늘 험한 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구나. 그렇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디 가려고 여기 서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토솔암을 갈 겁니다. 토솔암? 네. 아, 암자예요? 네, 암자예요. 어, 네.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정도요. 야, 한 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죠?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네, 달마 고도길은 네 코스가 있어요. 네, 네 코스. 네, 네 코스가 있는데 예. 네 코스 중에서 마지막 코스예요. 저희가 달마 코스. 고도길은. 아, 달마 고도. 네, 네. 예, 그래서 그럼 또 달마 고도라고 그래. 달마 대사가 상주할 만한 산이다 그랬어요. 달마 대사의 법신이 예. 머무를 만한 것이다 해서 저희가 예. 달마산입니다. 달마산의 토솔암. 네. 저를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올라가시겠어요? 네, 올라가시겠어요. 해남의 명산 중에 하나인 달마산을 오르다 보니 야, 이게 힐링이구나 싶더라고요. 야, 여기 경치 멋있죠? 경치가 풍광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네네. 밑에 바다, 네네. 산, 네. 겹겹이 산이면서 녹음이 살살 우거지기 시작하고 저 앞에 야, 저건 무슨 바위예요? 여기 네, 저희 달마산에는 네. 되게 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사롭지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12km 정도가 네. 바위산으로 돼 있어서 아, 12km 정도가? 네네, 굉장히 위험하고 예. 험한 산이에요. 네. 산들은 저렇게 다 바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엄청 힘든 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달마 고도길 돼 있으니까 도서람 올라오는 길도 되게 쉽게 좀 올라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가자, 가자, 토솔암으로 가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산세가 조금 험하긴 했는데요. 달마산이 왜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고 절경을 뽐내는 달마산. 한때 두륜산 대흥사보다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천년고찰 미왕사가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달마산 서쪽 정상 도솔봉 바위 위에 자리한 도솔암에 도착했습니다. 와,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도솔암이 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지 고개가 끄덕여지더구만. 도솔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하스사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신라 의조 화상이 창건했다. 네. 예. 이 도솔암에서 상주를 하셨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임진왜란 겪었죠. 정유재란 겪었죠. 그리고 이 정유재란 때도 여기는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춧돌 하나, 귀화 몇 장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산세가 험하죠. 수십 년 전부터 스님들은 여기에 복원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오대산 얼정사에 계신 법조 스님께서 3일 동안 내 꿈을 꾸셔요. 여기는 한 번도 오셔보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2002년 5월 달부터는 여기 귀하 보시죠. 이 1800장을 여기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32일 만에 이 단청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성을 해서 지금 현재의 도솔암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땅끝 해남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 해남에 그죠? 있는 도솔암. 그죠.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도솔암이 자, 예사롭지 않은 이 암자입니다. 자, 대마기양 보시면서 여기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려도 그림 같은 절경이 반겨주는 도솔암.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있나요? 인사 한번 드리고 가야지요. 주처님, 그 테마기행 길어오는 팀들이에요. 두루두루 보살펴 주십시오. 네, 테마기행이 아주 오래오래 많은 시청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마음속 바람을 간절히 빌어보며 이번 해안함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답니다. 저와 함께한 전남 해남 여행 어떠셨나요? 아,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광과 그리고 항상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땅끝 마을, 한반도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해남.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오감을 즐길 수 있는 곳 제가 추천해 드릴 게 바로 해남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해남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매력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예술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그 문화를 사랑하고 가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해남. 그리고 맛의 고장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던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반도의 시작점이었던 해남에서의 여행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